우리 오늘 어디에 왔게? 오늘 지하철역에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지하철을 타러 온 게 아니고 지하철역에 갤러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려고 왔거든요. 루카스도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6호선 공덕역에 응암순환 방면으로 오시면 U+5G 갤러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VR 할 수 있대, VR. 네. 착용시켜드릴게요. 네. 영상은 필리핀 세부 수중 여행으로 준비해드릴 거고요. 루카스 지하철에 타고 있는 것 같아. 어때? 이거 하러 맨날 여기 오자 그러면 어떡하지? 아, 이 화면을 보고 있나 봐요. 지금 8살이야. 8살은 안 돼요. 핸드폰에서 U+ AR 아니면 구글 렌즈를 이용하면 이 갤러리를 감상할 수 있어요. AR 눌러볼까요?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작품을 찾아서 가볼게요. 이거 봐, 움직이지? 너무 신기하다. 나한테만 보이는 물고기. 이거 안 켜. 고마워. 루카스가 저보다 이런 기계를 더 잘 다뤄요. 지금 루카스는 모든 그림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루카스한테 여기는 거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끝까지 왔다, 끝까지. 이렇게 지하철 플랫폼을 끝에서 끝까지 다 걸어가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볼 거예요. 이 공덕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나가실 때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영화관에 갔는데 거기서 이 광고를 봤거든요. 이렇게 춤추는 모션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발레리나랑 같이 춤추는 루카스가 됐어요.
여기 다 오리야? 오리를 먹으러 포천에 왔어. 여기 왕강산 갔다가 거기 먹었어. 여기 와사비 안 먹죠? 내일 좀 마무리 해서 산이야 우리 산. 다 먹고 너 그 맛이네. 무슨 맛? 나 먹어본 적 있어. 가만 있어. 와. 아이고 너무 좋은데 어떡해.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집에 마당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오래간만에 책을 좀 여러 권 샀어요. 루카스 문제집 사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주문을 하고 보니까 이런 책을 잔뜩 산 거 있죠. 임경선 작가님 인스타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새 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록을 받았고, 이거는 2020년 다이어리도 구매를 했어요. 옆에 이렇게 글귀가 있고, 그 다음에 필통이 밴드 형식으로 같이 포함된 다이어리예요. 떡볶이 코트야. 우리 뭐하니? 단추가 엄청 특이하면서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퍼랑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예쁘네. 주머니도 있어. 잠그니까 더 예쁘다. 브로콜리 맛있어? 내일 체험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 일찍 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가까운 할머니 댁에 왔어요. 할머니 댁에서 아침 먹고 이제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15분 만에 가네요. 산발돼서 나오겠다. 재밌는 체험이었어요. 음식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가.
맛있겠다. 근데 튀김은 맛도 있다? 아, 숲길 좋다.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엄마 이거 타고 싶어. 같이 타자. 나 어차피 키 안 될걸? 과격한 어린이야. 엄마 아파. 네, 엄마가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올 때마다 바뀌어 있어. 집이 잘 때마다 업그레이드 된대잖아. 오늘 딱 닭발이 땡겼는데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아, 지난번에 와서 연결해줬잖아, 고모부가. 아이, 아들 밥안 먹고 게임하고. 아들 뭐 하는 거야? 그러네? 되게 됐네? 맛있네, 맛있네. 어, 맛있어. 어, 당면. 진짜 배가 찢어지게 먹었는데 또 이건 들어가네. 이거 속에는 과일이에요? 누가 크래커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나는 호두파이는 얘가 이제 제일 맛있어. 쫄깃쫄깃한 게 가운데 떡이 들어있어? 누가야 누가? 떡 아니고 사탕 그거 아니야? 오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하고 조성진 씨하고 라흐마니노프 협연을 하는 날인데 티켓을 한 장밖에 못 구하는 바람에 저 혼자 가고 있어요.